자, 보니까 이 문장도 컴마가 나왔어요. My daughter, 딸, 어떤 딸? Law school graduate, 법대생인 내 딸이야. 그러니까 scheduled appointment, 약속했습니다. To have her, 자, to have her wisdom teeth. 자, 사랑니가요? 자, removed, 자, removed the remediate following her exam. 자, 이 문장은 이거야 되겠다. 뭐였어요? 약속했습니다. To have her wisdom teeth removed immediately. 여기까지. 그녀의 사랑니를 빼려고 약속했습니다. 예약했습니다. Following her final exam. 시험이 끝난 후에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자, my daughter 했어요. 내 딸은 주어죠? 그런데 동사는 had scheduled라는 동사가 있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 이 컴마 컴마는 뭐다? 동격이네요. 됐죠? 법대생인 내 딸이 예약했네요. appointment 목적어까지 왔죠? 자, 여기는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야. 근데 have가 사역동사로 쓰였네요. 무슨 동사요? 사역동사. 그러니까 이건 가지다의 뜻이 아니야. 시키다의 뜻이죠? 자, 목적으로 뭐야? 그녀의 사랑니가 목적어지? 자, 빠지도록. 사랑니를 빼려고. 이 말이겠지. 그러면, 자, 사역동사의 목적어하고 목적격보호. 목적격보호는 뭘 쓴다? 원형하고 PP.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무빙은 안 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원형은 언제 쓰냐? 목적어 관계가 능동일 때는. 목적어 관계가 능동일 때는 뭘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쓰고요. 이렇게 수동일 때는 뭘 씁니까? PP를 쓰죠. 이해됐죠? 원형하고 PP만 쓰는데 목적어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removed가 되는 거야. 여기다 remove를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알겠지?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Following her final exam이었죠. 됐어요? 문장에서 이렇게 컴마가 툭 튀어나와주면 부사의 덩어리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앞에가 우리가 가정법에서도 앞에가 if가 나오면 컴마가 있었죠. if가 뒤로 돌아가면 컴마가 없어지죠. 부사가 뒤로 돌아가면 컴마가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장은 컴마를 줘. 컴마를 주면 좋지. 알겠어요? 뒷문장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컴마를 주면 대부분 이 컴마는 and의 뜻이야. 컴마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을 넣어서 해석해야 돼. 이것은 시험이 끝난 후에라는 시간의 부사절이야.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접속사는 뭐야? After. 주어는 뭡니까? 떨어겠죠. She야. 자, 현재형이죠? Have죠. 그러니까 뭐야? Follows. Her final. 시험이 끝난 후에. 알겠죠? 이건 얘가 먼저 예약한 거고요. 나중 거죠.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미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있죠? 이건 시험이 끝나는 건 미래죠. 이해됩니까? So following her final exam. 됐죠? 자, 포인트는 뭐만 잡고 간다 지금? 사역동사의 목적격보호는 동사의 원형과 PP만 쓴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원형이냐 PP냐? 원형은 목적어 관계가 능동일 때, PP는 수동일 때 쓰더라. 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